독일 여행 파트 3 드레스덴 여행입니다. 드레스덴은 2차 대전 때 99%가 파괴되었고 95%가 현재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티빙거 궁전, 챔버 오페라 하우스, 군주 행렬을 볼 예정입니다. 티빙거 궁전은 작센 지역 아우구스트 1세가 1710년부터 1732년 사이에 베르사유 궁전과 비슷하게 지은 여름 궁전입니다. 문은 세 군데 있고 네 개의 정원과 네 개의 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티빙거 궁전도 2차 대전 때 파괴되었습니다만은 1523년부터 문세 따라 복원하였습니다. 왕금 황관 모양으로 된 크로네 문이 있는데 이 문은 폴란드 점령 기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2층에 요정의 욕탕 분수대가 있습니다. 회화관에는 두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바치고 있는 그림인 시스타나 마돈나라는 라파엘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티빙거 궁전은 챔버가 완성했고 챔버 오페라 하우스는 챔버 아들이 완성하였습니다. 챔버 오페라 하우스는 바그너 타노이저를 초연했고 음악 효과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군주 행렬은 2차 대전 때 렌즈트 궁전이 파괴되었으나 그 마구간인 슈탈호프는 파괴되지 않아서 벽화가 보존되었습니다. 1876년 베틴 가문의 8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었으며 군주 35명을 연대기식으로 말을 타고 행진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02m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102m하고 높이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프레스코화였으나 프레스코화는 쉽게 날씨에 또는 그 기후에 변색되기 때문에 1907년 마이스는 자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타일 개수는 한 2만 5천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화의 화가인 비델른 발터도 행렬 가장 끝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군주 행렬은 2차 대전 중 레전드 군전이 파괴되었으나 이 마국간인 슈탈호프는 파괴되지 않아서 벽화가 잘 보존되었습니다. 처음엔 프레스코화로 되어 있었으나 외부 손상이 심해서 1907년 마이슨 자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해틴 가문의 최후 35명이 말을 타고 가는 행렬이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사람과 제작자들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가려져 있어서 찾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